기타를 사랑하는 기타 덕후들이 만듭니다. 기어 타임스. 네, 네. 이 팩터 타임스의 인트로를 한번 저희가 빌려와 봤습니다. 네, 기어 타임스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네요, 느낌이. 끝날 때도 이렇게 해보죠. 한번. 아, 끝날 때도. 네, 네. 네. 기타를 사랑하는 기타 덕후들이 기타 덕후들이 만듭니다. 기어 타임스. 네. 이 뭐 동작은 뭔가 있나요? 뭐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네. 어, 네. 그렇군요. 이 인트로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 현PD님께서. 네, 현PD님이. 네. 그런 거 참 잘 만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쿠스틱 타임즈도 뭐 있었는데. 어쿠스틱 타임즈가 뭐 많았는데 뭐 지금은 그냥 우리 어떻게 시작하지? 지금은 그냥 명음 씨가 명언으로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때는 어쿠스틱 타임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쿠스틱의 그 A. 예, 이렇게 해갖고 하고 우리 옛날에 또 그 다른 동네에 있을 때 시절에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한 적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인트로가 그 되게 복잡했던 적이 있었어요. B 중 A, 을 중 갑을 지향합니다. 아, 별 인트로가 다 있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네 뭐지 우리 뭐 하지? 지금 그냥 선생님이 인트로 하시고 하고? 저는 고정 멘트 하고. 네, 그죠. 근데 가끔씩 이제 뇌가 정지할 때 뭐 네. 고품격 아르바이트 막 이런 거. 네.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네, 기어 타임즈. 오늘은 팩탄 버전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은총 씨와 함께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멋진 연주를 들려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도 또 아티스트 시리즈인데, 아티스트와는 크게 상관없는 또 네네. 독자적인 네, 네. 기타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은총 씨가 좀 더 들려주실 겁니다. 자,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리말리아 익스플로러 커스텀 아티산 아웃핏인데요. 이게 리말리아라는 기타리스트의 기타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것도 똑같이 에피폰이었고요. 예. 이 색깔 같습니다. 예. 그거는 레스폴 모델이었습니다. 그 팀이 이제 Bring Me The Horizon이라는 팀인데 아주 강렬한 음악을 하는 팀이고 그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으면 좀 산만한데요. 음악 전체가 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화려하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가 이분들도 이런 느낌이에요. 멤버 사진이 이 사람이 보컬이고요. 이렇게 막 피칠갑을 한 이런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네, 기타 좀비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를 쓰시는 걸 보면은 네. 정신 세계와 음악성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해볼 만하죠. 아이슬란드 사람들인가? 아, 뭐 아닙니다. 네. 이 영국이네요, 영국. 아. 네. 애들이 비만 오니까 우울하네요. 네, 네, 굉장히 우울함이 극대화돼서 네. 네, 이렇게 표현된. 지들끼리 막 싸우나 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주하다 말고. 이 팀 이름 보세요. 야, 지평선 좀 가져와. 이 뭡니까, 브링 미더 호라이즌.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거 어떻게 갖고 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싸우나 봐요. 브링 미더 호라이즌. 그것도 못 갖고 와? 말고. 갖고 오랬잖아, 내가 내일까지는. 네가 한번 해봐봐. 네. 아주 독특한 정신세계가 강력한 네. 음악의 Bring Me The Horizon 리 말리아 익스플로어입니다. 81만 6천 원의 가격이고요. 전장 111cm, 두께 40mm, 12프렛 뒤뚤레 79mm로 아주 큰 두텁고 크네요. 네, 두텁고 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플탑의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네. 마호가니 1959 라운디드 C 프로파일 렉에 토레파이드 근데 C 프로파일 렉이라는 건데 너무 있고요. 두꺼워요. 79mm니까 이게 그렇죠. 프리미엄 다이캐스트 메탈 튤립 버튼 14대1 기어비의 헤드머신이 일렬로 쫙 네. 늘어서 리말리아 시그니처가 딱 들어있네.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는 뭐 크게 뭐 네. 특이할 네, 만한 사항은 없고요. 병따개는 안 달렸네요. 네, 그 병따개가 안 달렸네요. 네. 그건 약간 좀 북유럽 특화된 네,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건가 봐요. 영국이면 달아줄 만하지 않아? 그래. 네. 영국도 맥주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보리 아티피셜 본넛이고요. 12인치 지판 공률 반지는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이걸로 때렸나 본데. 이런 걸 네. 이걸로 때리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막 피칠갑이 될 그러게요. 것 같은데. 네. 넥 픽업이 깁슨 USA P94 싱글 코일. 오. 네.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브릿지 픽업이 USA 84T LM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도 좋은 거 사. 이
에피폰은 EP컵을 잘 달아요. 네. 이게 그저 검은 바탕에 이렇게 폴피스 튀어나온 거. 그렇습니다. 저 아주 뭐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막 생긴 네. 게 일단 폴피스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네, 락톤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를 우리가 미리 또 써놨죠. 네. 바로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3.96, 4.02, 4.1. 네, 4. 오, 그럼 아주 그냥 근소한 차이로 네. 바로 달아보겠습니다. 근데 넥이 워낙 무거워 갖고 좀 4kg 넘을 것 같다. 지난 기타보다 무거울 것 같기는 한데. 오, 4.1. 4.18과 가장 70 제가 4.17입니다. 오, 야, 첫승을 여기서 걷어가시네요. 네, 4.17. 이거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맞춰갖고 퍼펙트하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은총 씨는 이게 올해 연말에 우리 그 시상할 때까지 정규 타석수를 채우지 못해서 아마 약간 뭐 퍼센티지를 승률을 따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그 승률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4.17 무게. 승률 제일 낮은 사람이 교육이니까 네, 그걸 뭐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턴이고요. 네, 리어 피거. 소리가 좀 달달해요, 느낌이.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네. 조금 미들 쪽이 좀 더 강조된 소리. 많이 블루지 않대요? 그러게요. 되게 빈티지하고 블루지한 느낌이. 지금 프론트로 갔는데요. 네. 야, 저게 8.18화가 얼마나 선명하게 이렇게 나왔던 건지 이거 들어보니까 더 알겠네요, 느낌이. 네. 어, 마샬 클린턴? 굉장히 블루지하고 빈티지한 느낌입니다. 어이구, 재즈 마스터. 재즈 마스터네. 갑자기 이런 게 치고 싶었어. 네. 재즈 마스터네요. 사운드에 딱 맞는 지금 시연 나오고 싶다. 네. 이거 시연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먼저 밴더 게임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게인이 잘 먹긴 한데 빈티지예요, 확실히. 저 넥 픽업이 굉장히 사운드가 독특하네요. 네. 마샬 게인. 영국 빈티지 기타 영국 같은데. 네네네. 영국? 그러니까 그냥 빈티지 기타를 들고 그런 음악을 하는 거죠. 그냥 네, 이펙트 세게 매겨놓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영국, 특화되어 있는 기타 네.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영국 보니까. 밴드인데 좀 코일 탭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다 해볼까요? 프론트에만 리어에만 되겠죠? 아, 이게 좋다. 아니 사실 익스플로러라는 기타가 굉장히 빈티지한 감성을 갖고 있는 기타기는 한데 혹시나 또 브링 미 더 호라이즌의 리말리아 기타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해. 톤 네. 메이킹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그냥 그런 게 네, 아닌 그냥. 기타로 톤을 그렇게 잡아서 치는 거인 네, 거죠. 그러네요. 더군다나 네. 앞에 픽업 싱글이 잘 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 좋다 이거.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네, 가격도 참 가격은 81만 2천 원이고요. 엄청 저렴하네요. 요거는 어떤 곡 곡을 들어볼까 보니까 아. 이게 은총 씨가 직접 이제 곡을 MR을 준비하셔갖고 네. 연주를 해주시는 곡들인데 제목이 있어요. 네. 버즈비 메탈 130. 네. 130은 템포입니다. 네. 네. 버즈비 메탈 130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버즈비 메탈 130. 아니, 강렬하네요. 좋네요. 아,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리말리아도 그냥 이 기타 가져다가 나는 강력하게 쳐야지 이러고 그냥 톤을 이렇게 만져서 네. 친 딱 그 느낌이 네. 지금 은총 씨가 버즈비 메탈 130을 치기 위해서 이 기타로 세팅한 딱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메탈스러웠어요. 네. 역시 그 시연을 시연을 옆에서 보니까 이게 앰프 이게 은총 씨가 워낙 현란하게 치니까 막 와 그럴 것 같은데 소리 되게 빈티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스토션이 쏟아져 나오거나 그런 톤으로 치지를 않으셨습니다. 네네네. 그 꺼끌꺼끌한 빈티지한 네. 감성이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히려 좀 더 메탈색이 강한 애로다가 하드락을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오히려 빈티지한 감성이 강한 애를 갖고 메탈을 했어요. 네. 네. 약간 우리가 좀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네. 기타의 레인지를 좀 넓게 봤다라는 느낌이 네. 좀 듭니다. 그 은총 씨는 지난 시간과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지난 시간에는 진짜 우리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좀 다른 접근을 했잖아요. 네. 연주감이라든가 사운드 뭐 그 일단은 뭐 좀 저번 시간에 그 다뤘던 그 레스폴 같은 경우 일단 픽업이 EMG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그 기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뭐 물론 EMG이기 때문에 소리가 선명하고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감이 되게 시원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진짜 좀 감성이 좀 더 따뜻해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근데 이제 사실은 앰프 세팅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기타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운드는 오히려 좀 올라운드 쪽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예, 뭐 왜냐하면 좀 따뜻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뭐 좀 뭐 네 아까 이런 감성이 나온다라는 게 오히려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생긴 건 굉장히 폭력적인데. 네, 그렇죠. 네, 네, 이걸로 그 멤버를 팬. 네, 브링 미 더 호라이즌의 어떤 네. 여러 가지 또 숨겨져 있는 네, 네. 뒷이야기와 감성까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자,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1944화 아이바네즈 RG721 RW 모델의 김길도르님이 또 간만에 업데이트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5월 4일에 병호 선생님이 5월 4일에 병호 선생님이 5할 승률에서 내려오신 이후 168일 만에 이누님이 5할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 제가 연패 연승 기록을 운운하면 항상 그 연속 기록이 바로 중단되는데요. 교형님도 퍼펙트를 기록하면서 연패 기록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최다 연패 12연패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병호 선생님 145전 69승 76패로 47.6%의 승률에 4퍼펙트고요. 제가 301전 151승 150패로 50.2% 드디어 50% 고지에 올랐습니다. 퍼펙트는 8퍼펙트네요 지금. 네. 8개 나오죠. 올해 가기 전에 10퍼펙트를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길도르님 간만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50% 처음으로 갔다 오시고 아무도 못 갔었는데 어이 기분 좋네요. 네, 은총 씨가 지금 사실 보면 50%예요 오늘로서. 그렇죠.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5할 승률이 올라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원래도 블루스 기타지만 아무리 외관을 바꿔도 계속 블루스 기타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네. 메탈릭한 줄 알았는데 삼삼오였구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익스플로러라는 기타가 사실 생긴 거에 비해서 원래도 약간 빈티지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네. 다들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제 그런 기타인데 우리가 또 Bring Me The Horizon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더 다르게 세팅해놨을 줄 알았는데 네, 그거 네. 아니었다. 네. 네. 그래서 알고 보니 감성적인 수평선 탐험 이렇게 네, 수평선 익스플로러죠. 네. 자, 그러면 점수를 드릴게요. 네. 81만 6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안정된 가격인데 접근성이 좀 괜찮긴 하네요. 네, 네 소주 대 냉면 대 치킨 소원행 치면 되면 네. 8.0 878.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은총 씨는 요 감성보다는 저 감성이 좀 더 많은 점수를 주셨고요. 네. 네. 선생님이랑 저는 약간 가성비에서 조금 추가점을 준 네, 그런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뭐 단순하게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치기가 불편해서 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시연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1점이 내려갈 만한 네, 네. 요건입니다. 이게 두껍고 이상하게 네. 생겼고 무겁고 네. 소리 때문에 깎인 건 아니고 네, 소리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편의소. 우리가 다섯 대의 기타를 은총씨와 같이 하잖아요. 예. 마지막 네다섯째 시간에 하는 아이바네즈 기타를 제외하고 앞에 세 개는 지금 보면은 용도와 쓰임새가 다른 기타 예. 시리즈였네요. 예. 알고 보니까 예. 다음 시간이 왜냐하면 짐루트 재즈마스터란 말이죠. 짐루트와 펜더와 재즈마스터 중에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 이게 정말 왜 이런 기타로 이런 짓을 하지 시리즈예요. 네, 이번에 진짜로. 다음 시간에 그게 이제 정점을 찍네. 우리가 짐루트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나는 짐루트가 도대체 왜 아직도 팬더를 고집하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엥간하면 텔레, 엥간하면 스트라토, 이번엔 재즈 마스터까지 왔어. 왜 그러는 건지 뭐 이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제가 약간 추측하건데 어렸을 때는 사실은 약간 스트레시 이런 걸 치면서 막 블루스나 이런 걸 좋아하다가 슬림 나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건 하긴 해야겠고 근데 팬더는 치고 싶고 팬더에서 시그니처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감성으로 가지 않나. 그 뭐랄까 자기가 어쨌든 아주 얄팍한 감성과 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접점을 찾은 게 이거다. 원래 같으면 뭐 ESP나 잭슨으로 가야죠. 그죠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근데 또 이름은 또 루트야. 또 뿌리가 있어. 아, 나이 잘해. 이게 정말 난해한 조합이에요. 정말 네. 하나도 안 어울려. 하나도 안 어울려. 여기에 약간 짐이라는 단어만 네. 뭔가요? 짐만. 팬더를 짐처럼 이제 네. 짊어지고 평생을 가는 거죠 지금. 네. 네 다음 시간에 어쨌든 우리 이 기타로 왜 이걸 하지 시리즈의 예. 네, 정점 정점을 찍는 짐루트 재즈 마스터로 진짜 이상하다 짐루트 재즈 마스터 네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도 우리 아까 그걸로 해보죠 선생님부터 뭐였지 쭉. 기타를 사랑하는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기타를 사랑하는 기타 덕후들이 만듭니다 기어 타임스.